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블라우스 재단 진행할게요. 자, 앞판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오시고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거는 마예요. 100% 마. 여러분들한테 판매했던 원단이고요. 이것도 그 미국에 계신 분이 주문을 하셔서 제가 지금 이 원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프리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뭐 5 사이즈이신 분이 88 거를 입지는 못하지만 앞뒤로 하나 반 정도의 사이즈는 입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가지고 오시고, 자, 이게 여기가 앞에가 골선으로 재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골선으로 보시면 되고, 자, 여기가 가운데가 잘 안 보여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색깔 마를 사신 분들은 이게 마가 좀 실룩거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즈를 좀 맞춰서 놓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 올이 틀어져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이 앞에서요, 2.5cm가 더 있어야 돼요. 이 여유분이 여민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2.5cm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2.5, 자, 그래서 이렇게 되시고요. 자, 시접은 밑단 2cm, 나머지는 다 1cm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제가 나중에 자를게요. 여기 시접 정리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자, 어깨 1cm. 자, 여기도 다 1cm고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트임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밑단은 다 2cm. 이거는 제가 1cm, 1cm 접어받기 할 거거든요. 근데 오비싱 마르받기 하면 얘 비기 싫을 것 같아서 제가 접어받기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그냥 1cm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요. 요거를 접고 나서 시접 정리를 해야지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 선이에요. 요거를 표시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요것도 표시를 좀 하세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자, 이거를 실표뜨기를 좀 하세요. 잠시만요. 아, 이거를 자르고 할게요. 자, 먼저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고, 여기 1cm. 여기는 시접 정리가 조금 필요해서요. 제가 지금 안 자르고, 자, 여기 밑단 먼저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여기 가면서는 1cm라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를 이렇게 좀 접어보세요. 여기를 제가 대충 좀 자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1cm거든요. 여기가. 자, 제가 이렇게 접을게요. 접고, 잠시만요. 여기가 소매가 먼저 달리거든요. 제가 얘를 먼저 이렇게 접어서 여기 1cm 자르고, 그 다음에 얘 여기 접어서 1cm를 이렇게 해서 자를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 요거 꺾고 나서 얘를 정리를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제가 선을 좀 그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시접 정리가 필요해서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5cm가 센터 프론트 라인, 그 다음에
자, 2.5cm를 안쪽에 그려놓을게요. 이게 필요할지 어쩔지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자, 이거 트임 여기 그려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실표뜨기 좀 해놓으세요. 자, 이게 여기 위쪽에는 잘릴 거고요. 밑에는 안 잘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있어야 돼서. 그다음에 자, 요거 2.5cm가 너무 보이네요. 2.5. 하시고, 자, 여기도 이거는 없어도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려만 일단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 실표뜨기를 이게 좀 자르세요. 이렇게 자, 안쪽에 있는 것도 자르시고요. 자, 여기 앞에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좀 다릴게요. 하시고, 겉에다 제가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트임, 그다음에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입니다. 그리고 네,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 조금 더 떨어졌네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5cm가 돼야 되는데. 잠시만요. 잘못 그렸나 보네요. 여기에서 2.5. 이게 실룩거려서, 에이, 다시 해야겠네요. 2.5cm. 위에는 맞았는데 여기가 좀 틀렸네요. 잠시만요. 제가. 네, 실표뜨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듣기 쉬울 것 같아요. 2.5cm. 딱해요. 그리고 이렇게고요. 이거를 펴시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센터 프론트 라인 선이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해야 돼서 이게 센터 프론트 라인 선이에요. 제가 살짝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 선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얘랑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얘랑 만나려면 요선, 앞에 요선을 접어야 돼요. 그래서 접어서,
자, 여기 이쪽 왼쪽 센터 프론트 라인 선에서 2.5cm를 여기를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그려놓을게요. 그래서 요 선을 접어서 센터 프론트 라인 요 선입니다. 이 선을 접어서 여기에 맞추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뒤쪽은 센터 프론트 라인 그 선끼리 만나게 되거든요. 이쪽 센터 프론트 라인하고 여기 센터 프론트 라인하고 만나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센치를 재면 여기가 더 넓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여기는 더 작고요. 여기는 33cm 정도. 아, 30cm가 31cm. 그냥 대충 하면 자, 여기는 36c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이쪽 오른쪽이 더 큽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5cm가 되게 그렇게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거 재단할 때처럼 이게 잘못하면 헷갈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도 좀 헷갈려서 자, 여기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거 패턴을 제가 제도할 때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2.5cm 더 커졌어요. 앞쪽으로 더 커졌고 실표뜨기를 요선하고 요선하고 실표뜨기를 해서 요게 지금 뒤쪽에 있는 이게 센터 프론트 라인 선이에요. 근데 접는 거는 이 선을 접으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얘랑 얘랑 요게 센터 프론트 라인 선 이게 앞선이에요. 그리고 2.5cm 키운 거고 자 얘를 이렇게 젖혀 놓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2.5cm 키운 골선 골선의 끝이고 여기가 센터 프론트 라인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 되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2.5cm 앞쪽으로 나온 이 선을 접어서 센터 프론트 라인 이 선 요거랑 얘랑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얘가 5cm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다 제가 했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얘를 접어서 여기 2.5cm 왼쪽은 센터 프론트 라인에서 2.5cm 앞쪽으로 온 이 선하고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5cm가 되게 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얘를 이렇게 해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들어간 여기는 상관없는데 안쪽에 들어간 이게 그 일부 안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거든요. 자, 여기를 자,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제가 여기를 표시를 좀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1cm 이렇게 잘라도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가운데 자를게요. 여기는 그냥 자르시고 이쪽이 라인이 틀려서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쪽은 얘를 겹쳐서 잘라도 되긴 하는데 이게 센터 프론트 라인이에요. 얘가 센터 프론트 라인이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 1cm 있었으니까 시접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에서 1cm 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시고요. 자, 일단 이 모양대로 자를게요. 여기는 이게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직선으로 그냥 이렇게 잘라도 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선 있죠? 요 선을 그냥 뚝 자르세요. 자, 이렇게 자르시는데 여기는
트임이 있는 1.5cm 위쪽으로 자르세요. 트임 그려놓은 그 선에서 1.5 위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여기 5cm, 여기 5cm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지금 기성복은 이대로 해서 여기를 잘라서 얘를 그냥 이렇게 안단으로 접어 박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몇 번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뒤쪽에 마무리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단을 제가 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게 여기가 이거 다는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2.5cm 요 정도만 있어도 괜찮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 그래서 그 안단 모양이 좀 틀릴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쪽 오른쪽이 2.5cm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보다 되셨죠? 네, 여기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이 그 센터 프론트 라인이 내 몸의 중심에 와야 돼요. 어디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이해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는 직선으로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안쪽에 들어가는 거라. 여기는 얘랑 바뀔 거라 그냥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여기를 제가 자를 거예요. 1cm 시점만 남기고 그리고 안단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거를 제가 심지를 먼저 좀 붙일게요. 이게 좀 후들부들 거려서 심지 붙이고 제가 안단을 좀 뜰게요. 이거를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심지는 일단 여기를 다 붙일 건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안단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자 3.5cm 어깨는 여기도 3.5cm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트임에서 1.5cm 밑으로 내려가세요. 잠깐만요. 네. 자 여기 3.5 여기는 트임에서 1.5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여기 지금 잘라놓은 곳에서 잠시만요. 네, 이쪽이 오른쪽이거든요. 오른쪽. 예. 네, 여기에서 지금 이 끝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끝에서 자, 10cm. 자, 여기는 이쪽하고 좀 틀릴 겁니다. 자, 이쪽은 자, 7cm 볼게요. 이렇게 해서 7cm 너무 많네요. 6. 자, 5cm. 이렇게 해서 곡자로 6cm 할게요. 너무 좁네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끝은 제가 굴릴 거거든요. 자, 지금 여기가 조금 잘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따가 그거는 할게요. 자 그냥 자르셔도 되고 이게 지금 오른쪽 왼쪽이 틀려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려놓은 대로 얘를 자를게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덜 헷갈리거든요. 여기 그려놓은 선대로 자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원단 안 자르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위에 올려놓을 때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반듯하게 잘 자르세요. 자,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여기 동그랗게 좀 해보세요. 양쪽 끝에 자시고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그냥. 잠시만요. 네. 여기 맞네요.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 왼쪽이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느라고. 자, 이렇게 붙이세요. 그래서 붙이시고 여기 잡으겠습니다. 가운데 잘라놓고 또 남는 거 자르세요. 가장자리가 아직 안 붙었네요. 심지 붙일 때는 가장자리가 제일 안 붙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항상 좀 하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여기가 겉입니다. 이게 오른쪽이고요. 자, 여기 제가 핀 꼽아놓은 이 선을 센터 프론트 라인에서 나온 선 패턴상에서 이 선입니다. 여기 그 실표뜨기 해놨던 이 선을 꺾으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왼쪽에 센터 프론트 라인에서 2.5cm 간 것과 얘가 만나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다리미로 꺾을게요. 그래서 아마도 그 기성복은 이렇게 해서 안단을 그냥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단을 대지 않고 그렇게 해도 일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안단이 필요 없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시고요. 여기 그래서 이거 센터 프론트 라인, 여기 센터 프론트 라인이 이렇게 맞아야 돼요. 몸의 가운데에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딱 맞추려고 그랬는데, 접고 자를 걸 그랬네요, 여기를. 아이고, 위험하네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를 눌러 박는 거예요. 자, 핀을 제가 여기다 꼽아 볼게요. 핀을 이렇게 꼽아서 뒤집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만약에 기성복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았던가, 여기도 접어서 박아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단을 제가 따로 뜨고 싶어서 앞전에 했던 것도 다 안단을 따로 떴어요,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이거는 시접을 자를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 안단이 지금 여기에서 박힐 거예요. 이 안쪽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시접 1cm만 남겨놓고 제가 자를 거고요. 여기도
이거를 다 남겨놓으셔도 괜찮은데 조금 더 잘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시게 하시고요. 편한 대로. 자, 이게 제가 지금 오른쪽 왼쪽이거든요. 이쪽이. 잠시만요.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칼날을 여기서 달고 여기에서 이렇게 달고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그럼 여기 거의 다 써야 되네요. 뭐 덜 써도 상관은 없는데 여민분이 여기가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여기는 여기서 1cm, 센터 프론트 라인에서 1cm 보세요. 굳이 여기까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요 선을 자를게요. 자, 여기는 그냥 이렇게 똑 잘라놓으세요. 이따가 뒤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선에다가 안단을 제가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선에서 1cm. 자, 여기가 왼쪽이 여기까지 제가 잘랐거든요. 자, 이거를 나중에 펴야 되기는 해요. 자, 이렇게 자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를 이렇게 자를 겁니다. 이 지금 자르는 데가 트임에서 1cm 올라온 곳이에요. 1.5cm 올라온 곳이에요. 이제 나중에 조금 틀려질 수도 있어요. 되셨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다음에 왜 그러냐면 얘가 밑으로 여기 박히면 얘가 있으면 비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하면서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걸 이제 안단을 제도를 안단을 재단을 하셔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이거 그 오른쪽 왼쪽이 틀려요. 지금 안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복잡하죠 이거.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이렇게 따로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거는 지금 안 것이 없어요. 평직이라서. 근데 안 것이 있는 경우에는 뒤쪽에다 이렇게 놓고 하셔야 돼요. 제가 그냥 뒤쪽에다 놓고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다 그냥 놓고 할게요. 안 것이 없어서 그냥 써도 되거든요. 뒤집어서 저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식사 방향 맞추시고. 자, 여기가. 이게 패턴으로 하셔도 돼요. 패턴으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지금. 여기거든요.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자, 이거 제가 재단하고 여러분들한테 패턴으로 할 때 하는 거를 혹시 몰라서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6cm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는 이게 지금 오른쪽이거든요. 자, 9cm. 자, 8cm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트임이, 여기가 지금 패턴의 트임이에요. 여기가. 자, 이거를 1.5cm 밑으로 내리세요. 1.5. 자, 2cm 내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여기는 시접이 없는 거라 1cm 시접 주시고요. 여기는, 네, 밑에도 1cm 시접. 여기는 시접 들어간 사이즈고, 지금 여기도 시접 들어간 걸 제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자를게요. 자, 겉감 안 자르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안 것이 있는 원단이다 그럼 뒤에다 놓고 뜨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이거 자르시고.
보겠습니다. 어깨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입고 오른쪽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조금 동그랗게 해보세요. 그래야지 마라밖에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이제 왼쪽은 여기에서 안 보여서 뒤에서 뜰게요. 자 뒤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식사 방향 맞추시고요. 자, 어깨 그리시고 자, 앞에 라운드 그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방향이 안 맞았네요. 얘는 올이 좀 보여서 네, 지금 여기거든요. 이렇게네요. 네, 여기고 그 다음에 트임은 여기입니다. 2cm 밑으로 내리고 시접 1cm 그려놓으시고 자, 이게 시접 들어간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9cm 제가 일단 볼게요. 어깨 그리고 자, 여기 목입니다. 시접 들어간 사이즈고 자, 여기 6cm 밑에랑 이렇게 제가 가르쳐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헷갈리지 않으면 더 쉬운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 패턴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시접이 들어간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자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심하시고 네, 일단 제가 자를게요. 잠깐만요. 이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를 이렇게 꺾어서 해야겠네요. 이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되는 거라. 네, 미리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자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해서 지금 뒷판은 얘가 위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뺄 수 없는 게 박는 건 여기서부터 박아야 돼서 여기를 그냥 다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그냥 다 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여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여기가 다 덮이거든요. 얘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얘는 이 안으로 들어갈 거고 얘가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아, 가리려나요? 네, 가릴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 핀을 제가 빼볼게요. 자, 이게 여기입니다. 얘가 여기고, 네. 지금은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가 여기거든요. 네, 이게 조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여기가 이렇게 박힐 거니까
얘를 여기 이렇게 박을 때 얘를 이렇게 그때도 그랬던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눌러 박으면 될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이 끝까지 다 뜨거나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실수했네요. 네, 일단 안단은 이렇게 해서 띄어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띄어 놓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심지 붙였으니까 이대로 하시면 되고, 얘는 제가 필게요. 이게 접힐 곳이 아니라서. 여기는 선만 하나 있으면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될것 같고. 이거를 자르지 말고 그냥 이거를 다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하려면. 깔끔하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여기 밑에가 5cm가 겹치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자르지 말고, 아주 안 자를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시접이 없어요, 어차피. 시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런 부분이 생기긴 하겠네요. 일단 하면서 완성도가 제일 좋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판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재단하면서 바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으니까 편집한 거잘 천천히 잘 보시고 진행하세요. 네, 그래서 앞판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뒷판 가겠습니다. 자, 뒷판은 제가 여기가 뒷판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접을게요. 원단 쓰실 때는 최대한 아껴서 쓰세요. 근데 안 나올 정도로 그러면은 안 되고,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선에서 아껴서. 자, 이렇게 하시고. 뒷판이고요. 저는 이 색깔이 안 맞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 색깔보다 제 손이 하얘 보여야 돼요. 제 손이 이렇게 도드라져야 되는데 죽었죠. 손 색깔이. 그러면 이 색깔은 나한테 안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미미지는 그냥 제가 쓸게요. 이거 안 쓰고 잘라서 오브록을 치셔도 되는데 그게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단 2cm, 나머지는 다 1cm 쓰시면 되고. 자, 여기 제가 트임을 안 그렸네요. 이거를 복사를 했거든요. 이거는 거의 프리사이즈라서요. 뭐 웬만큼 사이즈가 있긴 있지만 프리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턴이 지금.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여기서부터 자를게요. 자, 2cm 여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 자르고 갈게요. 그다음에 자, 여기 좀 그려놓고 여기 넣지.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도 잠시만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 1cm 그다음에 자, 여기도 접으시면 좋긴 하거든요. 1cm. 근데 이게 봉제가 여기가 넓게 지금 여기가 잘라져서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안 했어요. 자, 여기 1cm. 요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는 요크를 제가 놔지지 않아서. 자, 여기. 그 다음에, 자, 여기. 트임. 자, 핀 꼽아 놓으시고요. 이거 없으면 나중에 패턴 다시 이렇게 대서 다시 그리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핀꼭 꼽아 놓으세요. 티슈에서.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이쁜데 전원 안 받아가지고. 자,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 남았거든요. 소매하고 뒤 요크 있어요. 자, 제가 좀 볼게요. 소매가 이렇게 여기서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네, 안 나오네요. 얘가 여기 이렇게 붙여서 패턴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두마가 여기가 두마거든요. 네, 거의 두마가 다 들어가겠네요. 이거는 폭이 좀 넓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넓어야 되네요. 자, 이거를 골선으로 여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약간 사이즈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기 밑에 시접은 1cm만 있으시면 되고요. 최대한 당기세요. 이거 사신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고 시접 1cm 여기 하시고 자 나머지도 다 1cm예요. 제가 그냥 자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여기는 중심 표시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앞판 표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자를게요. 자, 밑에 여기 1cm 여기는 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제가 여기를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중심 여기도 양쪽 끝에 다른 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중심 넣지 앞판 넣지 그다음에 여기 주름 있거든요. 제가 주름 표시를 안 했네요. 네, 4cm 떨어져서 4cm 줬네요. 여기 중심에서 뒤로 4cm 떨어져서 4cm 주름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표시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거 주름 표시는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시접이 오브록이 쳐지는 거면 이 너치 넣을 때 삼각으로 넣으시고요. 오브록이 안 쳐지고 먼저 봉제를 하고 오브록을 칠 거다 그러면 그냥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오브록 칠 건데 한 번만 하시면 걔가 오브록 치면 거기가 다 오므려져서 표시가 안 나요. 되셨죠? 네, 이렇게 두시고요. 네, 커프스를 여기에서 잘라야겠네요. 여기에 이 라인이 보일 거예요. 올 라인이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선생님만 보여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대충 잘라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대충 크게 잘라놓으세요. 적어도 1.5는 크게 잘라놓으셔야 됩니다.
볼선 이렇게. 자, 이거는 다 1cm. 자르게요. 자, 여기도 1cm 중심 넣지 자르시고, 중심 넣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이거는, 네, 이거 주머니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칼라를 이쪽에 써야겠네요. 자, 여기가 두마선이거든요. 두마가 거의 다 들어가네요. 그래서 아마 이거 이거 하실 때 두마인가 두마 반인가 제가 드린 것 같아요.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두마 반이면 넉넉할 것 같고요. 두마면은 빠듯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사이즈보다 더 크신 분들은 두마 반은 있어야지 넉넉하실 것 같아요. 자, 두 개 자르세요. 이렇게 하고, 자, 하나 더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머니, 네, 제가 주머니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좀 확인 좀 해봐야겠네. 주머니를 안 그린 거 보니까 없었나요? 다른 거랑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재단은 끝났습니다. 자, 다 찌댈게요. 자, 뒷판은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뒷판은 그냥 가지고 가시고, 자, 여기 핀 꼽아놓은 데 있죠? 여기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반대쪽에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소매도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자, 요크 그냥 가지고 가시고, 자, 안단도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뒷판은 안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떼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칼라는 놓으셔야 되고 커프스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얘가 지금 이렇게 될 거고, 칼라는 그래서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달려야 되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왼쪽 칼라가 얘가 틀릴 겁니다. 자, 여기 1cm 빼고 제가 칼라를 재볼게요. 자, 오른쪽은 15cm 여기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은 여기까지 15cm랑, 네, 13cm네요. 15, 13. 앞판, 뒷판은 똑같겠죠. 그렇게 해서 얘가 칼라가 여기까지 달리면 비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시지 말고, 네,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잘못하면 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게 안 되게 조심하시고. 자, 제가 커프스 먼저 할게요. 커프스는 다 하세요. 다. 이렇게. 이 소매는 커프스에는 그
단추구멍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내 안 가려고 그랬는데 가야겠네요. 단추구멍 하러 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번거롭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라. 그래서 안 될 것 같네요. 제가 좀 크게 그냥 할게요. 이게 실룩거려서. 약간 고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칼라 먼저 이렇게 넣고 붙여보세요. 자, 구겨진 거는 지금 먼저 다림질 하고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붙일게요. 놓고요. 자, 심지를 제가 다 붙여놓고 진행을 할게요. 자, 커프스입니다. 색깔이 아무리 봐도 이쁘네요. 색깔은 좋아하는데 제가 입을 수가 없어서 색깔은 너무 이쁜데 아쉽네요. 이 실크 심지는 얇아서 이렇게 다 붙여도 그렇게 막 두껍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품하고는 조금 조직이 틀리거든요. 정품 조직은 거의 평직인데 얘는 능직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정품은 한마에 2,500원, 600원 이 정도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얘는 제가 1,500원인가 산 것 같아요. 뭐 검색하다가 이게 뜨길래 싸네 그러고서 샀는데 이렇게 하시고요. 자, 칼라 볼게요. 자, 이게 지금 그 칼라가 그 안 것을 다 제가 심지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 얘가 안이 돼도 되고 밖이 돼도 돼요. 똑같아서.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몇 센치냐면 얘가 큰 쪽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네요. 자, 뒷판이 9.5cm고 앞판이 15cm거든요. 자, 그럼 이대로 그냥 하고 한쪽을 좀 짧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제가 이거는 연필로 그릴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자, 이거를 오른쪽 칼라로 쓰면 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얘가 오른쪽이 아니면 반대쪽 거를 뒤집으면 돼요. 얘는 앞뒤 없이 만드는 칼라라서 그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표시해놓고 어깨 자 뒤집어서 얘를 이렇게 해서 다시 그리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렇게 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맞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얘를 어깨 먼저 그릴게요. 이거랑 그다음에 자 여기는 자 13cm 직각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이 선을 그리시고 자 여기 그냥 점 찍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긴 쪽이 오른쪽, 짧은 쪽이 왼쪽입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얘랑.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핀 꽂아서 가지고 가세요. 이거는 식서 테이프는 안 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안 치고 그냥 할게요. 이게 하면 너무 두꺼워질 수도 있어서 이거 제가 좀 대충 자를게요. 앞판만 헷갈리지 않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될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대충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잠깐만요. 대충 할 게 아닌 것 같네요. 자 여기 0.5 자 이쪽은 잠깐만요. 이쪽이 위네요. 여기 양쪽 옆은 0.5 여기는 1cm 여기가 몸판에 붙을 쪽이에요. 몸판에 붙을 쪽은 1cm. 여기 0.5. 여기 넣지. 넣지. 자, 여기는 0.5. 위쪽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필요하면 이 위쪽에다가 식서 테이프를 붙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박다가 글쎄요 좀 왜 망설이냐면 여기 식서 테이프 붙이면 여기가 빳빳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별로 안 이쁠까봐 걱정이 돼서 저는 안 붙이고 싶어서 네